구름이 걸쳐있는 절경을 기대하며 호기롭게 올랐건만 희방사를 지나면서부터 30분간 이어지는 깔딱고개 매운맛에 제대로 당하고 맙니다. 와, 야, 한참 올라온 것 같은데 위에 또 저렇게 쭉 돌계단들이 보이네요. 아, 잠깐 좀 페이스 조절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위쪽이 이쪽이 구간에서도 제일 힘든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선 여기서 좀 다리도 좀 풀고 숨도 좀 쉬고 아, 야, 그럼 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야, 그래도 공기가 좋아가지고 힘은 나네요. 소백산이죠. 어머니 산이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산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약간 배신당한 느낌이랄까요? 아, 이 바람 소리. 아, 좋다. 야. 시원한 바람이 땀방울을 식혀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째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 이게 팥빙수인가 우박인가? 와, 이야, 아, 따가워. 와, 야, 지금, 와, 너무 아프다 이거. 어, 점점 커진다. 그치? 네. 휴강산 가자. 어디, 거기 어디야? 휴강산, 절, 절. 절? 네. 오케이, 하산. 하산. 오케이. 하산. 야, 이게 지금 우박에서 아. 등산객들이 대피하고 야, 아직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시원하네요. 아, 좋다. 비 한번 내리면은 진짜 시원하겠네. 아, 지금 몸에 안 쑤신 데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맞은 우박 크기입니다. 믿겨지시나요? 와, 지금 소벽산에 와가지고 지금 몇 번을 배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와, 아까 산 정상에서 거의 올라갈 때쯤 이게 지금 이 정도 옷도 좀 많이 젖고 또 우박이 또 언제 이렇게 내릴지 모르니까 일단은 오늘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내려갔다가 내일 다시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야, 오늘 와, 이거 천둥번개치네. 다음 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소백산에 다시 찾은 라마 씨. 어제의 사변이 무색하게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야, 뭔가 이 맑은 기운이 딱 느껴지네요. 어, 야, 폭포 전망. 야, 소리가 다르네요. 우렁찬 희망폭포의 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어제랑은 또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 어제 우박이 내려가지고 저희가 이 못 올라갔는데 덕분에 이런 멋진 풍경을 두 번이나 보게 되네요. 아마 이 안에 어제 내린 우박들도 같이 이렇게 섞여 있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슴에 담고 연화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이런 걸 두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건가요? 힘차게 떨어지는 물줄기가 희망폭포 명성에 힘을 보탭니다. 폭포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깔딱고개로 향하는 발걸음에도 아, 어제와 달리 힘이 실립니다. 오늘은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확실히 어디 비가 와가지고 아, 날씨가 정말 좋네요. 색깔들이 되게 선명하고 와, 이제 깔딱고개 지나가지고 쭉 올라가는 연화봉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야, 어제 저희가 이 소백산 곳곳을 소개해 주실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 우박 때문에 미처 만나지 못하고 저는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서둘러서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코앞에 두고 못 올라왔던 연화봉입니다. 아, 여기 저기 끝까지 안 보이는 데가 없네요. 야, 그리고 오늘 이 상쾌한 바람. 아, 오히려 오늘 올라온 게 더 다행인 것 같아요. 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백산 산행의 하이라이트, 연화봉부터 비로봉까지의 구간을 안내해줄 소백산 국립공원 구조대 장민우 대원. 자고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는 법. 장 대원이 소개하는 소백산의 숨은 매력,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박이 네. 너무 심하게 내려가지고 아, 내려왔어요 네. 중간에. 어제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갑작스럽게 우박이 내리다 보니까 네. 탄방향 중에 저체온증을 보인 분들이 많이 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활동을 좀 전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조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난 두 사람. 우박 이야기로 첫 만남의 어색함이 자리할 틈도 없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정말 선명하네요. 예. 보기 드물게 굉장히 지금 시기에 좋아가지고 오늘 네. 등산 아주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는군요. 아, 그렇겠죠. 네. 등산 전에 잠깐 시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네, 제가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요즘 소백산에서 이게 시계를 보고 확인하겠습니까? 해 시계가 네.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예, 한번 봐보시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아, 바로 여기다 이렇게 됩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죠? 네. 시가 12일 사이에 있죠? 네, 네. 지금 시간이 딱 정확히 10시 25분.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10시 25분이라고요? 네. 아, 이거 너무한데? 어, 10시 아, 30분! 아, 5분 차이.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애교로 좀 봐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잘 만들었네요. 예, 아무래도 계절에 따라서. 아, 네. 그럼 저 이제 시간도 알았으니까 이제 비로봉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건가요? 비로봉까지 4.3km 네. 구간을 한번 4.3km. 저와 함께 탐방하시겠습니다. 깔딱 고개를 지난 후에는 소백산의 포근함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사방이 트여 있어 산능선과 연두빛 실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이 구간의 포인트입니다. 야,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저희 제1연화봉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연화봉을 아, 중심으로 네. 동쪽에 있는 것이 제1연화봉, 네. 서쪽에 있는 것이 제2연화봉인데 아, 이 연화봉은 보시다시피 대피소랑 비상관측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제1연화봉. 야, 여기는 정말 너무 행복한 길이네요. 그늘도 있고 이제 하늘이 탁 트일 겁니다. 오, 좋다. 야,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저런 또 데크 길이 이어지네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데크가 네.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 이제 탐방객들이 직접 땅을 밟고 올라가시다 보니까 네. 흙이 많이 흘러내리고 아. 지금처럼 이렇게 식생이 많이 우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다 보니 이렇게 데크를 설치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속 같은 거예요? 그렇죠. 30여 년 전 황량했던 모습이 믿겨지세요? 산과 등산객의 약속이 거둔 결실에 감동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 사람의 공존 아닐까요? 잠시 전망대에서 전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그죠? 야, 지금까지 봤던 그 뷰 중에 제일 딱 트인 그런 와, 아 멋지다. 아니 이런 날이 근데 자주 있는 건 아니죠?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연화봉에서 비로봉으로 향하는 구간에는 포인트 지점마다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 저기는 아무래도 그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소백산 대표 힐링 포인트입니다. 볼 수 있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난다면 한 장의 추억을 남기는 것 놓치지 마세요. 아까 전에 올 때 보니까 중간중간 다람쥐들이 이렇게 막 그냥 제 앞으로 그냥 막 지나가던데요. 그렇죠. 자연경이 잘 보존되다 보니까 다람쥐뿐만 아니라 뭐 여우나 오소리 같은 이런 생물들 많이 있습니다. 아, 그 지리산에서 그 반달곰 하듯이 네. 소백산에서는 여우를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백두대간 기준을 봤을 때 설악산은 사냥을 사냥. 그리고 이제 소백산에서 여우 아.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지리산은 반달곰을 이렇게 복원하면서 백두대간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 우리가 잃었던 생물들을 복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꽤 높이 올라왔는데도 별 피곤한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손준기 석학인 남사고가 네. 이 소백산을 가르쳐서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했는데 네. 크게 세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전쟁, 전쟁. 네, 기근, 기근. 네, 수해 같은 자연재해가 없다고 해서 이곳을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되게 이 에너지가 쫙 채워지네요. 그러면 저기 보이는 게 비로봉 이제 절로 가면 네. 되는 건가요? 연화봉하고 이제 네. 1연화봉 이어서 이제 비로봉을 가는 능선을 계속 탐방하시겠습니다. 아, 여기가 제1연화봉이네요. 네, 아. 여기가 제1연화봉 되겠습니다. 야, 1393m. 네. 꽤 높은데요. 이제 이곳을 지나서 네. 보다 높은 곳, 네. 비로봉으로 향하겠습니다. 아, 좋죠. 멋진 풍경 같아요. 푸른 물결이 춤추는 초원의 느낌. 네. 야, 도는 도라지에 도. 구름이 잡힐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날씨 청명하다 보니까 네. 가까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 정상까지 가는 길이 네. 참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네. 아주 즐겁게 탐방하시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제 초원 안에 딱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이 고개만 놓으면 네. 소백산의 정상인 비로봉이 되겠습니다. 아, 저쪽이요?
포근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비로봉이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이 지점부터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소백산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예, 앞에 보이는 나무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주목입니다. 북서풍이 강한 게 계속적으로 불다 보니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버틸 수가 없구나, 저렇게. 야, 여기는 그 정말 들푸른 초원이 딱 생각나네요. 네, 흔히들 해발고도 1300고지 이상을 네. 아구산지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 눈앞에 펼쳐진 것이 딱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봄, 여름으로는 초록빛 물길이 춤을 추고 겨울이면 네. 이제 하얀 상고대가 펼쳐졌는데 이런 이유로 소백산을 천상의 화원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천상의 화원. 예, 맞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천상의 화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천상의 화원이 펼쳐진 이유는 지형이 형성되는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네. 이 소백산 전체가 화강암질의 편마음으로 이루어진 가운데서 오랜 기간 동안 수평시식을 받다 보니까 이런 완만한 곡선의 초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1300m 이상의 아고산지대는 바람이 세고 비와 눈이 자주 내려 키 큰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때문에 신갈나무와 철쭉꽃 등 바람과 추위를 잘 견디는 야생식물들이 군락을 이루는데요.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지대입니다. 푸른 초원을 건너고 있는 기분이 어떠신지? 아, 그냥 뭔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바람이 제일 기분 좋은 바람인 것 같아요. 네, 이 시간대에 아무래도 등산으로 인해서 피로도 누적되셨을 텐데 아. 뒤에서 바람 불어주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등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등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 덕에 드디어 정상에 다다른 두 사람. 와, 야, 여기가 정상인가요? 네. 아, 비로봉. 아, 처음 와봐요, 저. 소백산 최고봉입니다. 아, 야, 여기 근데 진짜 거의 하늘과 맞닿아 있는 기분인데요? 이곳에 오면 이게 영남 또는 충청도 모든을 네. 아주 드넓게 볼 수 있겠어요. 설명을 다 들으면서 오니까 네.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친해진 느낌이에요, 소백산하고. 계절의 흐름을 의심할 만큼 시원스레 부는 바람. 초록빛 물결 일렁이는 모습을 감상하며 서 있노라면 마음속 티끌까지도 모두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 어떤 힐링도 부럽지 않은 순간입니다. 어제 좀 우박 맞아가지고 따갑긴 했는데 지금 이제 다 풀렸습니다. 야, 진짜 와, 다시 한번 꼭 와보고 싶은 산이네요, 소백산. 저 산 정상에서 이렇게 네. 초원들이 이렇게 풀들이 막 바람이 날리는 거 보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예뻐요. 소백산 정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산 느낌이 딱 드네요. 오늘 너무 힐링 많이 하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하산은 어느 쪽으로 하시는지? 저희는 어이곡 쪽으로 갑니다. 아, 어이곡 말입니까? 네. 어이곡 탐방지원센터 방향은 정상에서 하산할 수 있는 최단 코스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완만한 길이 펼쳐져 오르며 소진한 체력을 비축하며 내려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소백산에 숨겨진 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 먼저 갑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Human and Nature, Mountain TV.